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제주 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6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 주민공청회 개최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일정이 연기됐는데요.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과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김찬수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정인 제주시 표고버섯 생산자협의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윤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도 내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그 방안은 2016년부터 제주도에서 추진했던 상황인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건지, 왜 확대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라든지 생물종 다양성 위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곳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계 경관, 지하수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자연환경 자산의 가치를 활용해서 주민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마을 발전 등을 창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국립공원은 기존의 개발을 제한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생태계 경관, 지하수 우수한 등급을 중심으로 여기에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하는 친환경적인 공원 시설을 도입해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발전 등에 적극 활용해서 자연도 보존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찬수 소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자연을 보존한다는 데 대해서 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모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왜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하는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뭔가? 과연 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인가?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 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네. 네.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인 회장님. 예, 표고버섯 농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그 김양보 국장님께서 이제 어떤 제약도 두지 않고 이제 저희 농가인 경우에는 집이 8채가 있습니다, 현재. 원래는 25채에서 다 헐어버리고 8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펜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민 설명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그렇게 좋은 제도면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절대보존지역으로 이제 묶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보존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이제 저희 농가들은 옛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너무 요즘 힘들고 정말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예. 주시고 그다음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저는 뭐 환경단체 입장에서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제주도가 최근에 이제 뭐 각종 이제 개발 사업들 관련해서 이제 환경 파괴 논란이 많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뭐 이제 중산간 지역까지도 이제 난개발 논란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오름이라든지 곶자왈 등을 포함해가지고 좀 중산간 지역에 좀 보전 지역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도민 사회에서 많이 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바람직한 정책 중에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보호지역 확대를 통해서 이제 보호지역의 좀 통합관리를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라산과 또 중산간 그리고 해안을 잇는 이런 생태축, 녹지축을 지금 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어떤 생태계의 어떤 안정화 그리고 어떤 환경의 보전 측면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국립공원을 통해서 그런 측면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물론 뭐 이 과정에서 어떤 사유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생업 업자들의 어떤 문제들도 좀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제주도가 충분한 좀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뭐 합의점에 이르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이정인 회장님께서도 이제 좀 네. 디테일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이후에 예. 그 쟁점 토론에 예. 이제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요. 지금은 예. 먼저 경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2016년에 제주 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해서 먼저 제주도에서 기초 연구가 좀 있었고요. 이후에 그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현재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한라산 국립공원 그 면적까지를 다 포함해서 한 총 610평방킬로미터 이 정도까지 확대 지정안은 아니었다가 여기 이제 지역 주민분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것이 계속 축소가 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 축소가 되어서 현재는 288.5평방킬로미터 이 정도로 그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제주 국립공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그 부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얘기로 설명해야 돼서 저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선으로부터 그 둘레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오름군락지가 있고 서부 지역에 곶자왈 군락지 등이 있습니다. 오름군락지와 곶자왈을 중심적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5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네. 5개의 도립공원과 그다음 차기도에 해상국립공원 지구를 이렇게 지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립공원 하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은 조각조각 분할된 열몇 개 정도의 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우선 제외하자. 그래서 네. 우도, 추자, 선월 이런 쪽이 제외됐고요. 그다음 그 산림 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제외하자. 그리고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당장 지정하기에 주민 반대가 있으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이미 곶자왈 오름 지역 중 공유지를 대상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네, 예. 그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국립공원의 면적이 그러니까 새로운 제주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그 면적이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주민의 반대다 뭐다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면적이 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이나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이 반드시 국립공원화 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거나 국립공원 면적을 확대한다는 데 이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반대하면 조금 줄이고 네가 싫어하면 조금 이 부분 빼줄게. 네.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이영웅 사무처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특히 그 환경부 같은 데서는 국립공원의 확대 정책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면적의 3.9%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제주도는 그거에 배가 넘는 8.3%나 되고 있습니다. 1인당 그 이 국립공원의 면적도 전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1인당 76평방미터가 이제 국립공원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그거에 3배가 넘는 226평방미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을 확보한다. 이거는 이제 제주도를 그만 괴롭혀야 됩니다. 네.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야 제주도는 여기보다 3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이 좀 양보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제주도의 뭐 이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에서 많은 것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정책이라든지 국가정책을 제주도에서 벌충해 나가겠다. 이러한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마땅치가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만 네. 부담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편이시고요.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공원이 늘려야 되는 거죠. 왜 공원이 많아지는 거를 부담이고 그걸 싫어 문제라고 보는지 오히려 그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애초에 이 계획했던 면적보다 작아진 거는 물론 네. 민원도 있었지만은 저는 조직 간의 그런 이 조직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다고 봅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일단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특히 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도 이 사업을 제주도가 먼저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네.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거의 뭐 사업을 중단했다고 봐도 뭐 무방한데 그 부분도 보면은 제주도 내에 있는 그 산림부서, 산림청과 연계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보면은 국립공원 지정, 국립공원 관리와 산림청의 어떤 그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주도 국립공원 확대를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산림청이 그 소관 그 관리하는 지금 이 산림들이 많이 편입되니까 네. 산림청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모양새는 뭐 임업인들 그리고 뭐 이제 민원인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정부 내의 이 그 조직 구조에서의 그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까지 지금 간 상황에서 저는 지금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제주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이거를 단순히 자기네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좀 간략하게 예, 제주 국립공원을 규제가 없는 지역에 새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절상대 보전 지역이라든지 생태계 경관 1등급으로 돼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친환경적인 공원 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규제 행위가 더 크게 강화되는 것이 없어요. 다만 이러한 좋은 자연 환경을 공원 시설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가서 이정인 회장님이 아까 그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쟁점 중에 이제 가장 좀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국립공원이 확대됐을 경우에 기존에 하던 1차 산업은 가능하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특히 이제 갈등이 불거지는 부분이 공원 자연보존지구 지정입니다. 기존에 버섯 재배를 하던 곳도 이렇게 공원 자연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면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거든요. 이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정인 회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저희 제주도가 처음 이제 70년도에 국립공원이 될 당시에 76농가가 이제 그 국립공원 내에서 재배장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국립공원이라는 용어 자체, 개념 자체를 이분들이 이해를 못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국립공원 돼도 좋지 이런 생각에서 막연히 이제 모든 걸 승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되니까 재임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료 기간에서 시한을 언제 줄 테니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이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 생업 터전으로 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길거리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도중에 이제 철거 반원이 형성이 돼가지고 와서 집이랑 집기랑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알몸으로 이제 나왔죠. 가족만 데리고.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이제 장흥으로 이제 떠납니다. 이제 일부는. 일부 사람들이 장흥으로 가서 제주도의 그 좋은 기술을 장흥의 이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같이 이제 상생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흥군에서는 아, 이 버섯 산업을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장흥은 군이지만 버섯 연구소까지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서 농가들에게 이제 종균, 새로운 종균이라든가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예. 걸 체계화시켜서 많이 보급을 하면서 판로 확대. 모든 것을 이제 장흥군이 책임을 져줍니다. 농사만 예. 하면은. 네, 회장님 그런 어려움을 이제 농가가 겪으신 게 아마 80년대 초반에 예. 그렇게 겪으셨을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이제 우려 사항은 지금 이렇게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1차 산업을 하시던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신 거죠. 많이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은 네. 법을 우선 고쳐 놓고 국립공원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도지사가 안 계신데 결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우리 회장님 우려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70년대 국립공원 지정할 때는 굉장히 국립공원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적이 이만큼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않는, 지정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원 자연 보존지구 있고 공원 자연 환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자연 환경지구에서는 1차 산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전부는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말고 전부는 공원 자연 환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그다음 표고버섯 재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처음 말씀하셨던 국립공원으로 되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절대보전지역에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공원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의 절대보존지역에 대한 내용이 3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계획이나 시설은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회장님 내가 표고버섯을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만 저는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립공원에서 생산되는 표고라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와 농고가 협력해서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원 계획에 반영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상호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영웅 처장님은 그 흔히 그 조직 이기주의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것도 한편 들어보면 100%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라는 그 지역이 이 전국의 이 2%밖에 안 되는 그 면적인데 왜 제주도가 됐을까요? 왜 제주도가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는. 근데 16개 시 광역시도 중에 하나로 제주도가 됐어요. 벌써 미군정 하에서 됐습니다. 이 제주도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적 측면, 네. 지리적 측면, 문화적 측면이 워낙 달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특별법도 만들어진 겁니다. 왜 제주도 특별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법이에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치 않다. 그리고 1차 산업이니 뭐니 다 허용된다. 다 허용될 바엔 뭐를 지정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지만
이게 매매나 양도 양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22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민원이 전부 그겁니다. 우리도 좀 살게 해달라. 이 경계를 조정하거나 축소하거나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그 풀섭을 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못하는 거라면 할 수 있죠. 예, 소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정권 이런 거를 왜 환경부에 넘기느냐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이 질문은 그 우리가 쟁점 토론을 그 후반부에서 좀 이 부분은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제기해주신 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좀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쟁점이기도 한데요. 그 285평방미터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유지는 대부분 제외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고 보상책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 그 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나 환경부로부터 받은 적은 없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나 우리 이제 피해 농가 설명회를 이제 산림휴양과에서 한번 했고 이제 환경과에서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서도 이런 어떻게 그 법 조항이 이제 바꿔진다, 달라진다 이런 것도 들은 적도 없고 무조건 우리는 강행을 하겠다. 언제 공청회 할 예정이다. 이런 강압적인 얘기밖에는 저희들 농가한테 주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도. 네. 그러지 말고 제주도가 쏙 시원히 저희 농가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 농가들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어떤 그런 그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좀 쏙 시원하게 환경과나 이제 이런 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미적미적 거리는지 나 이번에도 그 환경과장님한테 네. 역으로 그럼 우리 임업인 생계 대책을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 답이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김찬수 박사님 말씀했던 육지부의 국립공원 안에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왜 보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절차가 있거든요. 네. 이게 공원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건지 말 건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상황에서 보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순차적인 것은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계구역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원계획에서 이 안에 있는 계신 분들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킬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절차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현재 구역을 할까 말까도 안 했는데 약속해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이 진행되게 된다면 만약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하게 된다면 표고버섯 재배 농가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약하고 약속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에다가 명문화하는 과정까지도 거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문을 닫고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의 자리를 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재배 농가를 찾아가면서 현행법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앞으로 도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표고버섯 재배하는 거 현재 우리 김찬수 박사님 말씀은 지정된 면적, 재배 농가, 승계 문제, 똑같은 행위를 할 때 양도 문제까지도 정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우리가 의제로 놓고 정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 이것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 이러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에 2020년에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중에 하나가 도민 수렴, 의견 수렴을 한 후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갈등 역량 분석을 실시할 것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 부분 혹시 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김찬수 우리 박사님 소장님하고 이제 토론회도 한번 개최하고 네. 쭉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우도 해양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하는 것도 제외했고 추자도도 제외했고 선을 지역도 제외했고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몇 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안 하면 전부 안 나는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진흥형 국립공원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주민 수용성,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곳부터 먼저 지정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하게 돼서 지금의 면적이 나왔고 네. 사회협약위원회가 제기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수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저는 일관된 주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이 취약하다. 국립공원이 됐을 때 지금도 그 당시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국립공원 지구에서 생산된 1차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국립공원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좋다, 히트했다는 상품 보셨습니까? 설악산에서 나온 무슨 뭐 버섯, 뭐 약초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뭐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전혀 없는 그리고 이런 것은 협약을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김태훈 박사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러한 그 용역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지 지금까지 없는 제도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대답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마을에서 많은 1차 상품들이 생산되는데 국립공원에서 생산됐으므로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품 사례가 없는데 등록된 특허도 없고 왜 제주도에서는 됩니다 하는 겁니까? 예. 그것들에 대한 작은 부분을 갖고 거잖아요. 말씀하시는데요. 그 육지부의 국립공원이 거의 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임산물 그 네. 소규모로 이렇게 생산된다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 지금 표고버섯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네. 겁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 있고 도립공원 있고 국립공원 있으면 소위 국가대표냐 도대표냐 하는 것처럼 그 지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절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그 가치를 주민들에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그 중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18개 오름을 두고서도 오름의 가치를 활용할 수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체험장을 만들거나 무슨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네. 보존과 이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립공원 제도를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영삼 처장님 네.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뭐 지금 그 좀 임업인들이 좀 우려하는 이제 국립공원이 좀 확대 지정됐을 때 이제 절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뭐 이런 표고버섯 재배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지금 우려를 좀 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법 개정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도 뭐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 분명히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확대되더라도 그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득권들은 분명히 인정하는 게 해야 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제주도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 당사자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그 도 내에 그러니까 도정 안에서의 그 지금 부서 간의 이제 협의가 논의가 이게 오히려 조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우선은 지금 필요한 거는 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제 국립공원 지금 확대 지정에 대한 뭐 타당성 필요성 또 이 부분에 대한 좀 이 협의 공론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행해야 될 당사자가 지금 제주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제주도의 지금 역할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국립공원의 명칭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겁니다. 그 제주 국립공원으로 이제 확대 지정이 되면 한라산 국립공원 명칭은 폐기가 되고 기존의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제주 국립공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다섯 개의 도립공원 그리고 또 해상공원 예를 들면 뭐 성산일출 도립공원이나 곶자왈 도립공원이나 이런 각 지역의 고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네. 이렇게 좀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두 가지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 국립공원 지정. 제주 국립공원이라면 한라산 국립공원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말씀하신 우도해양 도립공원이라든지 마라해양 그러니까 이번 제주 국립공원 계획이 관철되면 굉장히 여러 지구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국립공원 한라산 지구, 제주 국립공원 마라 해양 지구 이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명칭에 대한 것은 제주의 어떤 그 정통성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논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국립공원 하면 A지구, B지구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별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도 성산지구, 그다음 뭐 마라지구, 추자지구, 그다음 무슨 동부 무슨 오름지구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명칭 부분은요. 정말 이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 떳떳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확대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제주 국립공원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없고 지금 구체화된 아무것도 없는데 확대한다고 합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확대해요? 신설을 하는 거지, 조직을. 조직을 신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 소장님은 가칭으로 제주 국립공원 하는 거고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두 가지 안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아니 그 지금 모든 신문 방송에 그 광고 내고 다 한 거는 확대라고 표현을 했지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구가 있어. 그러면 이 지구도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이 지구도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장이 두 명 있거든요. 이게 몇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국장이 될런지 뭐 부지사가 될런지 이 관리청장을 만들어야 돼. 지금 제주도의 공무원 1인당 제주도민수. 네. 이거는 전국의 최고입니다. 지금도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무진내를 쓰면서 조직을 축소한다, 통폐합한다 노력해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다 또 수백 명의 그 공무원 조직을 늘린다면은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민이 이해합니까? 그런 새로운 조직을 또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누가 환경부 장관이 책임져 줍니까? 안 해줍니다.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사무분장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자신 있게 이런 지구 저런 지구 막 만들어서 관리하면 돼요. 명칭도 새로 막 만들고. 이것은 추진 의지까지는 좋지만 이건 과도한 그 조금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다. 네. 이걸 얼른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현실과 비현실입니다. 이거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의 문제, 그 관리청을 만들면 이것이 네. 오히려 그 공조직이 더 하나 더 생겨서 확 그것만 부담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 이 관리청 제주 국립공원 가칭입니다. 제주 국립공원 관리청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제주특별법이 아니라 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국립공원 지정권자는 환경부고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제주도가 위탁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사회자께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국립공원 지정은 네. 환경부가 합니다. 전국에 네. 있는 국립공원을 환경부에서 합니다. 네. 관리는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제주도에 위임했습니다. 나머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네. 위임을 받은 제주도가 공원관리청이 됩니다. 네. 제주도에 의해서 관리청 조직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입장료 징수까지도 하게 된다면 네. 공원관리청에서 제주도가 징수하고 제주도에 귀속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공원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주관리청을 제주도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예, 예. 이영훈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관리 주체와 운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저는 이 부분 뭐 명칭이나 지금 뭐 관리 뭐 주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네. 이제 제주도와 이제 환경부 관한 이제 국립공원 이제 확대 지정 추진하면서 이런 세부 부분들은 이제 협의가 되겠죠. 다만 도민들의 뭐 입장이나 정서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도가 지금 위임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처럼 확대 지정하더라도 지금 제주도가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제주도에 좀 확대 지정한 국립공원들을 좀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도민들이 좀 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 입장에서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부분은요. 네.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의 소관 업무고 네. 또 그 모든 그 업무의 계획이나 평가 이런 것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합니다. 국회 네.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사람은 지금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간에 국립공원위원회 25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공단에 위탁돼 있어요. 우리가 위임사무를 해가지고 중앙업무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단의 그 위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건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업무를 우리는 위임받은 사항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정이나 평가나 계획이나 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못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떠안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권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관리권입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할 거를 제주도지사가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건데 네. 이것은 조금 그 착각이다. 심각하게 표현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몰라요. 아, 우리가 2011년 그 국립공원 관리권에 관한 그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김태현 박사님 근무했던 제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 그 제주연구포럼인가 하는 그 아주 전문 품격 높은 네, 네. 그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영웅 사무처장이 뭐라고 했어요? 관리권 이거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그 제도 개선에다가 넣어가지고 연구위 이거를 손대지 못하게 하라고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연공원법으로 넘기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은 일관된 주장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위임사항만 하는 것의 한계점을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이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소장님은 지금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그냥 일거리를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위임 사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임 사무. 그래서 도지사가 그냥 소장이라는 말씀이신지 저는 지금 그 중앙의 입장으로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립공 아니 저 환경부 장관이나 거기에 이제 업무 담당자들은 그 다른 21개의 국립공원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레벨은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히려 공단에서는 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까지도 가져가고 싶어 하겠죠. 하죠. 근데 소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져오겠다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공원 그 위원회에도 제주도와 관련된 사람 한 명도 없지만은 지금 그걸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그 관리권 이양이 가능하다면은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더 좋은 거죠. 그럼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죠. 특별법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넣을 수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넣는 건 더 좋은 거죠. 더 네. 이게 앞선 더 나가는 정책인 거고요. 그런데 자연공원법으로 지정했던 것을 어떻게 제주도 특별법으로 가지고 옵니까?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 네.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어렵진 않다고 봐요 지금. 네, 지금 현실적으로도 지금 국립공원 확대 지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부가 예. 협의가 된다면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매달립니까? 원래 이 정책 이 사업은 제주도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런 비전을 갖고 이 환경부에다가 제안했고 환경부가 그걸 수용하면서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올라간 내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같은 그 NGO가 도의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공약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이런 그 업무 자체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을 하지 않고 이런 걸러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소통이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소통이 된 겁니까? 공약할 때 네. 지금 여기서 합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좀 정리가 잠깐만 된 걸로 말씀드리면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제주 국립공원 구상안을 마련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그 1차 안으로 해서 환경부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주민들과 교감 없이 뭐 표고버섯 재배농과 1차 교감 없이 이렇게 간 내용이라고 설명하시면 그것은 잘못 표현한 네,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차가 좀 있기는 하는데요. 이게 여기가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가 되겠습니다. 좀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결론적으로 제주도 내 국립공원을 이 확대하고자 하는 이 방안이 제주도의 자연을 보전하고 그리고 현재의 환경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건지 좋은 선택지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마무리 발언으로서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박사님 얘기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 제주도 많은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자는 데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법적으로 절대 보전 지역이나 상대 보전 지역, 경관 생태계 지하수 보전 지구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보존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보존만 할 것이냐. 이들 법에는 이들 지역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공원 시설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국립공원 지역이 아무런 행위 제한이 없는 그러한 곳이 하는 곳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개발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는 곳에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연환경, 친환경적인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름군, 곶자왈군 이런 데 보다 자연환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그 가치를 주민들에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 그 보존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그런 거 아니라도 세계 자연유산,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 이런 걸로 다 지금 그 관리 계획도 다 나와 있고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다 통과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그 그리고 거기에 그 브랜드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주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생산된 겁니다. 이렇게 다 하고 있고 이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200군데도 안 되는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이 국립공원을 지정한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신청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1000군데 이상이 잠정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치열한. 그것을 통과한 게 한라산이고 제주도고 제주도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나온 브랜드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것은 발전시키지 않고 또 다른 그 확대니 뭐니 이런 신설이니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가.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돼야 될 부분이고 네. 제주도민이 그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획정된 완전히 확고한 틀을 밀려주는 게 아니라 네, 정리해 주시죠. 어떤 비전도 밀려줘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정인 회장님. 네, 국립공원은 이제 보존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를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은 방치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존의 가치도 모르겠고 지금 조리대가 정상까지 가는 입장이고 그러면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한라산부터 잘 가꾸고 보존하고 이용을 한 다음에 차후에 점차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뭐 실시 용역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 용역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법도 개정하고 이 서로의 갈등도 없애고 이러면서 이제 국립공원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이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브랜드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아기가 금방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한라산 국립공원이 저 생각에는 사람의 나이로 치면 80대 노인입니다. 숲이 젊어져야 되고 우리 임업인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계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이 영입이 주십시오.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상 처장님.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제주도에 뭐 이제 환경 정책이 이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하나의 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라든지 또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세계 자연유산이라든지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뭐 이런 환경 현안이나 난개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네. 꾸준히 지금 이런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정의 어떤 정책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제도의 또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는 이런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통해서 좀 더 제주도의 이제 환경 정책이 한 단계 좀 발전하는 기회가 네.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환경 문제로 먼 미래가 아닌 현재적인 위협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경 보전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갈등을 넘어서는 토론과 협의로 최선의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